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호세아서로 이제 묵상 본문이 접어들었죠. 1장에서 3장까지를 묵상하고 오늘 주일 큐티 본문이 이제 4장으로 접어들었는데 예,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그의 기이한 빛으로. 호세아서는 선지서죠. 구약성경에는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이렇게 장수도 많고 50장, 40장씩 되는 66장, 40장씩 되는 이런 긴 성경을 대선지서라 그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분량도 짧고 그런 선지서들을 소선지서라 부르는데 소선지서는 12권이 있습니다. 12개의 소선지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관문 역할을 하는 선지서가 바로 호세아 선지서입니다. 호세아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후기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이후에 6명의 왕이 이어지고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 남왕국 유다가 남아있고요. 그 형제국의 비극적인 역사를 그려내고 있는데 호세아서는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구약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입니다. 인물로 구약성경을 읽어도 굉장히 흥미진진한데 그 중에서도 이 독특한 인물들이 나오죠. 노아도 보통 사람은 아니죠.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모세도 역시 굉장히 튀는 사람이고 야곱도 그렇죠. 엘리야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그들 누구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 독특한 캐릭터의 인물입니다. 그의 배역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냥 알려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동전에다가 상을 새기듯이 부조를 새기듯이 아주 강력한 각인을 시키는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한 번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그렇게 각인된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는데 호세아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묵상한 호세아서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는 호세아의 가정 배경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대단히 내면적인 사람입니다. 대단히 감성적인 사람이고 다소 어둡고 약간 우울질의 그런 사람 같습니다. 구약성경에 이런 사람을 찾자면 요나도 약간 그러긴 한데요. 그보다는 선지자 중에서는 에스겔이죠. 에스겔은 굉장히 몽환적인 그래서 영적으로 깊고 그리고 영적 상상력이 뛰어나고 기도가 깊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호세아도 역시 그런 사람이면서 감성이 뛰어나면서 또 상상력과
표현 능력이 뛰어난, 그래서 문학가에 비유하자면 가위 괴테와 비교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자신의 가정생활이라는 캔버스에 그려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한 여성과 결혼하는데 그 여성은 방탕한 본성을 가진 거리의 여성이었습니다. 거리의 여성이라는 것은 저의 해석인데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그 이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거리의 여자. 왜 그런 사람과 결혼했냐? 하나님의 물론 부르심인데 그것은 그만큼 그런 여성들이 당시에 희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절 또 현숙함이라는 게 그렇게 미덕이 되지 않는 사회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정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오랜 빛바랜 명분을 가진 사람들의 삶 속에 너무나 노골화되어 있는 삶의 모습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그가 거리의 여자와 나중에 보면 나오죠? 돈을 얼마를 지불하고 결혼을 하는 거죠. 이 고통스러운 삶을 통해서 그 시대 이스라엘이 어떤 길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나타내려고 했던 메시지는 뭘까요? 당연합니다. 왜곡된 결혼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그는 이렇게 표현하려고 한 것입니다. 비틀어져 버린, 의미가 사라져 버린 결혼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데요? 그냥 하나님은 계신 거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죠. 결혼 생활은 그런 거 아니죠. 예. 결혼은 뭔가 사랑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란 우리의 인생의 출발이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창조하셨죠. 마치 구원하듯이 이 엄마가 아이를 그 모태에서 건져내듯이 그 아이를 낳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죠. 우리의 인생의 출발이고 목적이고 그리고 정체성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죠.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삶의 목적이 되신다는 말을 떠나서는 인생은 의미가 없는 거죠. 구약성경은 그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인격적인 결혼으로 나타내고 계십니다. 저는 이 방식이 참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 결혼이라고 얘기하는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과는 다릅니다. 물론 돈이 많은 사람들은 결혼도 계약으로 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혼할 때 돈 가지고 물고 늘어지기 없기. 그래서 이혼하더라도 돈 문제는 건드리지 않는다.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계약으로 정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소송이 걸리면 그냥 조용히 떨어져. 큰 재산이 있거나 현금 자산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혼이란 그런 거 아니죠. 서로 다른 인격체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처럼 큰 모순은 없습니다. 뭐 금성에서 온 여자, 화성에서 온 남자, 오도움게케어트. 예. 그런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알고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서로 다름과 차이를 서로 인정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은 결국은 다른 인격체가 만나서 결혼이라는 약속을 통해서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은 그런 것이죠.
한 몸이 되기가 어려운 것 같으나 그러나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는 가족의 미래 안에서 의미를 갖는 거예요. 가족에게 그래서 원망을 한다. 괴로운 시절, 잊고 싶은 시절이었다. 희생과 포기, 가정을 이루는 하는 이런 말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싫으면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혼자 살면 되겠죠. 욕망을 적당히 배설하고 그리고 필요한 돈 가지고 혼자 즐기며 살면 되겠죠. 실제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한 이제 가정은 없는 거죠. 생명 공동체라는 것은 없는 거죠. 그러면 생명 공동체는 사라져 갈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미래가 없다는 뜻입니다. 호세아의 시대나 오늘의 시대 사람들이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아닌 거죠. 그런 게 사랑이라면 희생하고 헌신하고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거라면 너무 고통스럽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대가를 요구하는 것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 말씀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 적용되는 걸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문제일까? 하나님과 결혼하지 못하는, 하나님과 결혼의 관계 속에 살지 못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것이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그 모습을 한번 호세아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미래. 호세아는 이를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의 부재, 긍휼의 부재, 그리고 뒤바뀐 이름. 이게 하나님 없는 미래, 미래가 없는 그들의 삶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호세아는 음란하고 방탕한 거리의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아마 청년의 나이였을 거예요. 왜 결혼을 했을까요? 그의 부르심은 뭐냐면 그런 여성을 데려다가 가정을 이뤄서 구애하고 사랑의 의미를 알고 그리고 가정이라는 결속을 거기에서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사랑을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이게 성공할까요? 성공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 고멜이라는 여성은 아마도 모르기는 해도 이미 사랑에 치이고 되었을 그런 인생이었을지 모르고요. 그녀가 손님으로 받았던 많은 남성 중에는 아마 제사장과 레위인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몰락하고 영락한 제사장과 레위인도 그들 가운데 있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신앙이란 마치 서부 영화에 보면 뭐예요? 예, 여기저기 예배당이 통나무 예배당이 서 있죠. 그래가지고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감 찬송이 열리는데 저쪽에서는 어때요? 술집에서는 빵빵빵빵 청소잖아요. 그러고 나면 또 묘지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 장례를 드리면서 시편 23편을 읽지만 또 돌아서서 뽑아라. 예, 예배당도 있고 교회도 있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은 세속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 그런 것 아니야? 예, 직업적인 종교인은 인정하지만 그게 사실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못 미친다고 생각하는 아마 고멜은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랑을 인격적인 사랑, 하나님과의 결혼의 관계처럼 생각하는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간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좋아하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녀는 호모 데시데란스, 욕망하는 인간의 전형입니다. 또 그녀는 호모 데코루스, 기품 있는 인간을 경멸하는 호모 센티엔스, 감각적인 인간을 대변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한 그녀에게 호세아가 다가왔습니다.
젊은 청년인데 예, 기품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뭔가 감수성이 예민한 문학 청년 같은 수줍어하는 내면적인 사람이 다가와서 자기하고 결혼하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녀는 호세아를 돈 좀 있고 잘 배운 점잖은 척하는 젊은 꼰대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시대에는 잘 안 맞는 그녀 같은 직업 여성에게는 보응으로 여겼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젊은 청년들이 좀 예의 바르면 주위에서 사회생활 잘 배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칭찬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말 안 들으려고 남들에게 덕담이나 칭찬하기보다는 일부러 냉소적인 척, 시크한 척, 거침없는 척, 이기적인 척 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호세아는 그녀와 결혼해서 인격적인 사랑을 가르치려 합니다. 한 몸이 되는 것을 가르치려 합니다. 신분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너무나 금성과 화성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인생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려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셋을 낳았습니다. 셋을 낳았는데 당연히 셋 다 호세아의 아이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고멜은 아마 결혼부터가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방탕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마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었겠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녀와의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서로에 대한 성실과 책임이 없었습니다. 고통을 함께하려는 용기는 더더군다나 없었습니다. 감사함으로 미래를 같이 하려는 결단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몰락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이혼, 하나님과 인격적인 부부생활을 할 수 없는 그들의 삶이 미래가 없는 이유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몰락의 이유, 이를 호세아는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왕이 왜 없어요? 있었죠. 그런데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 이후에 6명이 왕이 나오는데 그들의 이름을 얘기를 하질 않아요. 왕이란 누구냐면 대표자예요. 마치 가장과 같습니다. 가장과. 제가 오래전에 설교 때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미국 재미교포 중에서 말이죠. 거기에 2세죠. 거기서 태어나고 자란. 근데 그분이 군인이었나? 지금 잊어버렸어요. 근데 가족과 휴가를 갔다가 아마 그 벤이나 SUV에 이렇게 캠핑 이걸 실어가지고 가족과 자녀 둘하고 아내하고 이렇게 가다가 눈사태를 만나가지고 고립되잖아요. 연락할 방법도 없고, 예. 그래서 이제 연락이 끊어지니까, 연락이 안 되니까. 왜냐면 고립된 지역이었어. 눈은 점점 내리고, 이제 자동차는 고립됐고요. 그리고 이제 연료가 다 떨어지면 시동이 꺼지고, 히터를 틀 수 없으니까 이제 얼어서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아빠가 남편이 떠나는 거예요. 구조 요청을 하겠다고 눈길을 그 눈사태 속을 헤치고 가는데 가다가 얼어서 죽습니다. 죽고 그 가족은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시동이 꺼지면은 역시 얼어 죽어야 되는데 구조를 당해요. 정말 우연치 않게 그들은 구조를 당하고요. 그리고 그 아빠가 희생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가족이죠. 저하고 상관도 없는 뉴스에 잠깐 나온 이야기가 저에게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기억이 남아있어요. 그때 많은 생각을 했지만 나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로부터 나에게 가족은 무엇인가로부터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로부터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둘이는요 똑같았다고요? 아니죠. 그날 차 타고 오면서 아마 분명히 한두 번 싸웠을 거예요. 예? 쉬고 가자.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서 정말 고집불통 말 진짜 안 들어. 그럴 때 뭐하러 따라 나왔어? 그러면 예? 고집불통 왜 따라 나왔니? 애들이 뒤에서 떠드니까 조용히 안 해.
무서워, 재미없어.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예. 그러나 생명의 위협 앞에서 남편은, 아빠는 길을 떠나는 거예요. 예. 기약 없는 생명을 걸고 가족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대표자입니다. 예. 그게 가장이고요. 그리고 그게 국가 공동체의 왕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역할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가 없어요. 책임지려는 이가 없어요. 사랑하는 이가 없어요. 희생하는 이가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 이후로 6명의 왕이 있는데 왜 호세아는 그들 얘기를 안 하는가? 왕이 없다, 그 시대에는. 그래서 열왕기하 15장 17장에서 읽어보면 그 6놈의 이름이 나와요. 누구냐면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는 6개월 통치하고 살룸에게 암살당하고, 살룸은 한 달 통치하고 므나헴에게 암살당하고, 므나헴은 아수르의 나라 팔아먹어 속국이 되고, 그리고 그 아들 부가야는 2년 통치하고 베가에게 암살당하고, 베가는 또 다른 이름의 호세아에게 암살당합니다. 잘 되는 집안입니다. 그런 나라에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런 거죠. 세속화된 모습이죠. 결혼이란 마치 부자들, 유명인들이 보여주기 위해서 쇼윈도처럼 결혼했다가 금방 헤어질 생각으로 계약관계, 계약서 쓰고 결혼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소송하는 거죠. 세속화된 세상에서, 그래서 항상 제일 많은 것이 소송입니다. 한국 사회가 보면 대통령부터 모든 사람이 법조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시사적인 프로그램이나 모든 토론 프로그램 해보세요. 변호사 안 나오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과장하면 변호사가 절반 차지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들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고 그만큼 이제 모든 것이 계약관계가 된다. 모든 것이 어떤 소송의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왕은 없습니다. 호세아는 그러한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 있는 가장 멋진 평야입니다. 사마리아 산지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아름다운 평야, 골짜기와 성읍과 정말 멋진 곳인데, 그래서 아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이름도 그 이스라엘 골짜기 때문에 생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곳은 흑역사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에게는 계속해서 처절한 다툼과 싸움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예후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을 거기서 죽이는데 악녀 이세벨, 왕비였던 이세벨은 거기에서 끔찍한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예후는 또 아합의 독대자이고 폭군이었던 불신앙의 사람 아합의 70명의 아들을 죽여서 머리를 거기에다 전시해 놓습니다. 심판이 이루어진 곳, 대량 학살과 처형이 이루어진 곳이 이스라엘 골짜기예요. 호세아는 자기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지었습니다. 가슴 아픕니다. 우리가 아들을 낳아가지고 아들 이름을 아우슈비츠라고 짓는 것과 같습니다. 예, 히로시마로 짓는 것과 같아요. 예. 우리 이름도 하나 될까요? 사도세자라고 짓는 것 같아요. 연산군, 이연산군. 둘째는 딸을 낳았는데 로루하마라 지었습니다. 로하고 루하마가 합해진 거예요. 루하마는 좋은 말이면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긍휼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로가 문제입니다. 로가 부정사, 부정 접두사예요. 그래서 긍휼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마치 딸을 낳아서 예쁨이라고 지었는데 안 씨면 안 예쁩니다. 물론 안 씨는 성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안 씨들 시험 들지 마세요. 네. 뭐 나는 뭐든지 아니야? 아니죠. 그 안은 내 안에 있는 안, 평안할 안, 예? 그런 거예요. 네. 제가 그냥. 그래서 로를 붙여가지고 더 이상 긍휼이 없다, 긍휼이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희를 더 이상 긍휼히 여길 수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긍휼을 주고 싶은데 사랑의 대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그러고 보니까 우리들 사이에 긍휼은 없고 뭐만 있다고요? 소송만 있다고요. 계약과 계약 위반과 소송과 저주만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딸을 낳는데 이름이 로암미라고 지었습니다. 역시 로가 있죠. 암미. 내 백성이 더 이상 아니다. 그런 거예요. 내 나라도 없고 내 백성도 없어요.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약속했는데 그런데 더 이상 내 백성이 없습니다. 이 불행한 가정의 모습은 하나님 없는 백성, 하나님 없는 세대를 나타냅니다. 그런 인간의 미래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미래가 지속될 수 있을까요? 그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버린 것일까요, 여러분? 무엇을 버린 것일까? 그들은 원 신앙 고백을 버렸습니다. 결혼할 때 어떻게 했나요? 무릎을 꿇고 케이크에서 반지를 꺼내가지고 아니면은 주위에다가 하트 예, 촛불을 켜서 그려놓고 Will you marry me? 예. Oh yes. 예.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아 그때 그 고백은 잊었어요. 그때 뭐 퍼포먼스지 뭐 남들이 하니까 따라 한 거지. 예. 어디 사이트 보고 배운 거야 나도. 예. 마음이 일도 없었어. 그렇게 얘기해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은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서로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신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런데 세속화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신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제우스 신, 아폴로 신, 무슨 신들 널렸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욕망을 대변해 놓은 것들일 뿐이지 실제로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었다고요. 예수님 시대에는요 뭐 구름 위로 천사들이 날아난 것 같았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이 얼마나 교활하고 세속적인 영악한 이해관계의 생각 속에 빠져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제가 세속화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이 간 바벨론은 철저하게 세속한 바벨론의 신화와 그리고 무슨 그들의 벨신, 마르둑신 그들의 신이 있었지만 사실은 세속화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름하면서 사실은 그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 관계에 매여 있었고 그들의 마음은 냉소적이고 차갑고 무정하고 그리고 원망과 아쉬움과 뒤돌아보는 마음으로 가득한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욕망의 축으로 탐닉으로 연애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집착적인 자기 중독에 빠져 있고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버린 것일까요? 그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주신 하나님이에요. 건져주신 하나님이라는 인격적인 존재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를 건져주지 않는 거예요.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될까? 저 사람에게? 아니야. 난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 저 사람이 나에게 그럴 리가 없어. 그러는 거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버렸습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가족이란 무엇입니까?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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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주어도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것이 가족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밥 줄까? 됐어요. 용돈 줄까? 됐어요. 네. 태워다 줄까? 됐다니까요. 뭐 해줄까? 내버려 두세요 좀.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나는 기복 이런 거 싫어요. 네. 이런 거 나는 싫어요. 우리끼리 잘 되는 거 싫어요. 라고 싫어하는 거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 대신에 내가 필요하면 내가 따서 가지겠어요. 그래서 바알이 좋은 거예요. 바알이.
그들은요 대단히 냉소적이 되고요. 대단히 이념적이 되고요. 그리고 대단히 부정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순수한 것을 그리고 사랑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 자매라고 부르기보다는 어이라고 부르는 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들은 버려야 될 것들을 간직하고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미래로 나타납니다. 마음이 어둡습니다. 결론은요,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으라. 우리는 종종 그런 비관주의를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 세상이 그렇게 비장하고 사랑이 없고 가끔은 부모가 자식을 죽였다는 얘기도 자식이 부모를 죽였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전쟁통에 자식을 삶아먹었다는 그런 비극적인 이야기들은 전해 내려오지만 오늘날의 세상 속에서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잔소리 한다고 잠자는 엄마를 살해하고 그리고 갓난아이를 학대하고 때려서 숨지게 하고 숨진 자녀들을 그냥 방에다가 방치해놓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이런 세상 속에서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은 물질관계가 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도대체 뭐가 달라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호세아는 왜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것입니까? 왜 그런 가정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이미 마음이 떠나버린 그들 가운데서 왜 거리의 여성을 사랑하고 그에게 인격적인 사랑을 가르치고 그래서 회복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뭐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기의 결혼식을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는 잊혀질 수 없는 모든 사람이 기억하고 그리고 흠모하고 따를 세기의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다시 그 회복의 모델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모든 것의 자유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세상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구애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 다시 한번 골고다의 언덕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구애하시고 나와 결혼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와 결혼한 자, 그와 하나 된 자를 통해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세기의 결혼식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애가 예수님 믿고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큐티하고 학교 가면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뭐가 달라질까? 달라집니다, 여러분. 달라집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말은 그거예요. 졸업만 하라.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따라해 보세요. 졸업만 하라. 예, 졸업만 하라. 왕따 되는 것 같아요. 나 교회 다니는 거 아무도 관심 없어요. 놔둬. 졸업만 하라. 예수님 잘 믿고 졸업만 하라. 그러면 졸업하는 순간에 날개를 달게 될 거라고, 날개를. 걔들은 그냥 졸업한 걸로 끝나지만 우리 아이들은 날개를 달 거라고요. 예수님 믿어. 독일어 잘해. 한국말 잘해. 예배 잘 드려. 그러죠? 예. 두 개의 문화, 두 개의 언어. 하나님의 세상. 날개를 달아버려요, 날개를. 그렇죠. 다른 아이들은요. 끝나도 로또 긁고 축구 가서 맥주 마시고 그러나 우리는 날개를 달아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고매를 거친들로 데리고 가게 했습니다. 14절 15절은 저의 인생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로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월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교육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다시 교육하고 그리고 그를 다시 돌이키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 방법은 다시 구애하는 것입니다.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이제 달아날 곳이 없는 곳에 울타리를 치고 거기에다가 포도원을 만들고 너와 나의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서 내가 너에게 다시 구애하리라. 그때 너희가 돌이켜서 나를 비로소 바라보고 그리고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젊은 연인처럼 하나님은 다시 구애하시고 두 번째 미로를 두 번째 은혜를 시작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주신 인생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치료하는 사랑입니다. 치료라는 것은 생명의 힘을 다시 되돌려주는 거예요. 생명이 죽어버리면요, 치료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약과 좋은 의사가 있어도 치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생명을 다시 복원시켜주는 거예요. 생명의 힘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치료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양육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듯이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은 네 대답하던 그 시절로 다시 돌이켜서 그들을 양육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에서는 용서가 있는 거예요. 잘못하지 않았으면 용서라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용서하는 사랑, 우리를 치료하는 사랑, 우리를 양육하는 사랑. 그래서 우리의 영이 성장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왕이 되십니다. 왕이 없던 시절에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시고 공급하시는 왕이 우리에게 계신다. 송정미 사모가 부른 왕이 여기 계신다. 왕이 여기 계신다. 비슷한가요? 왕이 계신다. 왕이 계신다. 왕이 여기 계신다. 그렇습니다. 왕이 비로소 우리에게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애를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애를 받아들이면 참된 사랑의 구애자가 여기 계신다. 고통이라도 사랑으로 여기려는 이가 여기 계신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심판은 끝이 아닙니다. 불성실한 연인이라도 결코 버릴 수 없는 참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 그 보혈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고 우리가 주님과 결혼하였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고 그리고 내가 다시 너에게 구애하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시고 우리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기의 결혼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기의 결혼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어제도 한국에서는 퀴어 축제가 있었다고 그러죠. 비 오는 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지개 깃발을 들고 소수자에게 권리를, 멋집니다. 말은요. 그리고 미국 대사가 나와서 옹호하는 연설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적 자유를 위해서 여성의 성적 향유와 또 자유를 위해서 아이를 낙태할 권리를 가질 것입니다. 언제까지 낙태할 수 있는가? 엠브리오? 아니면 착상될 때? 착상이 끝났을 때? 예? 뇌가 형성되기 전? 아니 형성되더라도 그것은 여성의 권리와 편의를 따르다 보면 합의하기 나름이죠. 예? 심장이 뛸 때? 안 뛸 때? 뛰더라도 인격체가 아니라고 볼 때?
언제까지일지 모릅니다. 언제 아이를 찢으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 계약일 뿐이죠. 우리가 합의하기 나름일 뿐이죠. 예. 최대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찢을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부되게 하시고 이 세속화된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그분의 그 인격적인 사랑을 가르치고 회복시키시도록 우리 시대의 고멜들과 결혼하게 하시고 인격적인 사랑을 회복시키시라고 명하십니다.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줄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세상을 우리는 일구어 나갈 것입니다. 세상 원망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황무지가 끝도 없이 펼쳐져도 그 가운데 길 하나 있으면 됩니다. 짝퉁이 백만 개라도 정품 하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망 없이 그 길을 가겠습니다. 신문 보고 뉴스 보고 혀차지 않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겠습니다. 오늘 찬양처럼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길을 가리라. 호세아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하지만 그러나 그 호세아의 사랑 이야기는 깊이 깊이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인의 가슴 속에 각인되어서 예수님 모실 때까지 기억되고 우리들의 가운데 기억되어서 그를 개유하여 거친 들로 데려다가 거기에서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라 저의 인생 말씀이 되고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인생 말씀이 되고 그래서 어거스틴을 돌아오게 하고 존 뉴턴을 돌아오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 삼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트렌드 너무 두려워하지 맙시다. 세상의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와 밖에서는 전혀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는 붉은 선입니다. 역사와 생명과 인류를 뚫는 붉은 선입니다.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줄기를 이어갈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세기의 결혼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사랑을 가르치고 그 사랑을 나타낼 겁니다. 이것이 미래를 가져올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결혼 소송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송하지 않았어요. 피해를 입혔으니 민사 소송하지 않았습니다. 못된 짓을 했으니 형사 소송하지 않았고요. 사랑의 소송을 하셨습니다. 사랑으로 구해하고 다시 일으켜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우리를 첫사랑 주님 만났던 그 감격의 시절로 되돌이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디아스포라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고통과 아픔과 가정사의 어려움들 그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주님이 삼아 주실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에 오늘도 여러분에게 초대하고 싶습니다. 말씀 앞에서 오늘 예배드리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드린 분들은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를 내가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은 일어나 주세요. 계약관계 같은 명분뿐인 신앙생활 대신에 인격적인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 분 일어나 주세요. 이번 한 주간 내 인생의 아젠다를 놓고 하나님께 정말로 선택지를 드리겠습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말씀에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분 일어나 주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빠지지 않고 말씀 묵상 해보겠습니다. 그냥 뭐 안 바쁠 땐 해요가 아니라 이번 한 주간 빠지지 않고 말씀 묵상하고 한 시간 또 따로 한 시간 기도 하나님 앞에 결단해 보겠습니다. 그런 분도 일어나 주시고요. 가족과 일터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기지 못했던 내 마음 돌이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목적 앞에 가족과 일터를 다시 두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내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의 결단인 분들 한번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기 입술을 한번 기도하고 제가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초대가 주님의 구애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물을 삼아주소서. 거기서 비로소 주님이 나의 포도원을 주고 아버지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이나 은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고 나에게 참된 왕이 계심을 알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결단하는 성도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 안에 설겠습니다. 하나님 세속화된 마음으로 주님 보고 원망하고 뒤돌아보며 살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의 크고 작은 아젠다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선택하며 답을 찾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인격적인 사랑 안에 하나님 이 세상을 주님 앞으로 인격적인 사랑을 가르치고 전하는 하나님 길잡이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일터와 가족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고 이번 주에도 한 주간 말씀 묵상 그리고 또 한 시간 기도 주님 앞에 드려서 아버지 주님과 가까이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응답 찬양하겠습니다.